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오늘 시장 전반적인 흐름 앞으로의 또 전망도 조금 말씀해 주시면서 IT 쪽과 자동차 쪽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동차 하면 또 자율주행 빠질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전기차 섹터를 봤을 때 2차 전지 소재에서 이제는 자율주행 쪽으로 좀 넘어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이 좀 괜찮아지게 되면은 이 현대차에서 비롯되니까 작년 12월 달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로봇 얘기를 하게 되면서 로봇 관련주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게 되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도심항공 UAM 그리고 이제 완전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테마가 형성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관련 종목들이 또 이제 시세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현대차가 국내보다는 미국 쪽에서 상당히 그 완전 자율주행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가속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앱티브라는 회사와 그 자율주행 합작사인 모셔널이라는 회사를 좀 출범을 했는데 이 모셔널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레벨 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을 성공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을 구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율주행 구현이 되게 되면서 지금 언론사마다 보도가 다 틀린데 어느 언론사는 2022년, 2023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2023년도가 되면 그래도 상용화 좀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뭐 예를 들게 되면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이 나오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 뭐 파인테크시나지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미국 쪽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 미국 쪽 현대차의 자율주행과 연관된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은 소위 말한 스몰캡 완전 그러니까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았었던 그 완전 자율주행 관련된 스몰캡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단순 테마가 아니라 이제 현대차 어떤 사업 연관성이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 좀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율주행하면 또 카메라 모듈 쪽도 관련 기업으로 좀 이렇게 많이 부각되고 하는데요. 그 관련 기업 우리 몇 가지 좀 살펴주시죠. 네. 네. 아마 지금 말씀드린 종목은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세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DY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네. 티라유텍 IA. 이 세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세 종목은 아마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언급은 안 된 종목이라서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Y 같은 경우는 이 완전 자율주행,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냐면 라이다라든지 그리고 카메라라든지 부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라이다 센서라든지 카메라 쪽에 이물질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방지해 주긴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최근에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단기간에 좀 급등이 나왔는데 네. 지금 최근에 단기 급등을 볼 게 아니라 차트를 당겨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차트 흐름이 네. 완만하게 이제 돌아서주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의 급등을 보시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가 하락이 조정이 좀 더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욕심에는 한 8,000원 부근까지 내려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거기서 좀 담아가시게 된다라면 앞으로 추세적인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회사, 티라유텍. 네. 요거 회사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그 자율주행을 얘기를 하게 되면 반도체라든지 하드웨어 쪽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그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 이제 12,800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와서 지금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주가가 좀 들썩이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아래쪽을 보시면은 거래량도 이제 와서 조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AI 기술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은 결국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IA. 예. 이 종목은 그 차량용 전력 반도체 관련된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차량용 전력 반도체 같은 기업들은 많이 그 언급이 됐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많이 언급이 안 된 상황이고요. 현대차와 또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그 현대차와 인포테인먼트와 같은 그 자동차용 반도체를 공동 개발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도 현대차향으로 갈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IA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 작년 9월달
10월달 그리고 11월달을 거치게 되면서 바닥을 다지고 조금씩 단기 흐름은 상승적으로 전환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추세는 21선을 지지라인에서 우상향 흐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IA 같은 경우는 지금 정도는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은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종목 중에 가장 또 주목하실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원래는 IA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그 티라유 IA가 좀 주가적으로 좀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네, 기다려 보시고 네. 그래서 티라유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어쨌든 자율주행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율주행 하드웨어 쪽은 많이 언급이 됐었고 소프트웨어는 그렇죠. 많이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현대차가 어떤 인연이 있냐면은 그 현대차 그룹의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회사인 제로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세 번째 후속 투자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8년, 2019년 시리즈 A 그리고 2022년 시리즈 B라는 이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는데 이 클로봇의 지분의 11%를 현재 티라유텍이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그 자회사를 통해서 현대차와 인연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그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융합 기술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로 뭐 요건 테마긴 하지만 로봇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주가는 12,800원이고요. 이 주가 속에서 매수가는 12,500원과 13,500원. 매수가 밴드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17,500원, 손절가는 11,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테마 이슈 오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는데요.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 쪽으로 자율주행 쪽 보고 계신데요. 특히나 소프트웨어 쪽 기업 담당하고 있는 티라유텍을 보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오늘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